안으로 스며드는 겨울. 겨울바다가 더 특별하다는 이들의 거침없는 질주. 호젓하고 낭만 가득한 요트 투어까지. 동장군도 웃고 갈 겨울 낭만 가득 액티비티. 부서지는 해수욕장. 그냥 보기엔 참 예쁜 풍경인데 바닷속에 풍덩 뛰어든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비현실적인 풍경은 뭔가요?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보드를 밀며 겨울바다와 한몸이 된 이분들. 서퍼들은 파도만 일면 사계절 바다로 나간다던데 진짜군요. 속도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 그리고 그 저 파도 안에서의 플로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느끼게 되면 아마 헤어나오지 못하시게 될 겁니다. 이 2호가 그래도 제주에서 그래도 그 탑2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예, 여기랑 이제 중문 해수욕장이랑 두 군데서 이제 서핑을 많이 하시죠. 겨울에는 이쪽에서 타기가 좋고 아무래도 여름에는 남쪽에서 이제 남해로 올라오니까, 예, 중문에서 타기가 좋고 물대를 보고. 예, 그 여기는 물이 좀 차야지 파도가 좀 치는 그런 그 서핑 스팟이라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보통 다들 나오시죠. 밖은 기온이 뚝 떨어져 다들 집에 콕 박혀있는 날인데 보드를 들고 당당히 바다로 나온 사람들. 보드 하나만 있으면 겨울 놀이터가 되는 바다. 와, 근데 참 멋지긴 하네요. 거친 파도가 밀려오면 기분은 짜릿 스릴이 넘칩니다. 겨울바다의 파도는 다른 계절과는 다르잖아요. 파도에 몸을 실으면 행복이 터집니다. 저렇게 파도를 잡고 면을 타고 내려올 때 저 느낌이 굉장히 짜릿하고 좋습니다. 파도에 빠지면요? 물침대에 눕는 거죠. 네. 그니까 서핑을 하면은 할 때 딱 저 집중을 하다 보면은 다른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게 좀 많이 잊혀지고 일단은 집중을 많이 해서 해야 되는 운동이라서 그 스트레스가 좀 많이 날아가고 평상시에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피로감도 좀 많이 날아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좋죠. 보드에 꼿꼿이 서서 파도를 타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는 파도 속으로 산산히 부서집니다. 파도와 혼연일체가 되면 추위도 싹 달아나는데요. 이 맛에 겨울 서핑을 즐기려는 이들이 제주 바다로 모여듭니다. 제주도는 일단 모든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어느 계절에나 좋은 파도가 오기 때문에, 네, 제주도에서 서핑하시기엔 아주 좋고 자연 환경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주도가 서핑하기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낭만 가득 이 겨울 제주 바다를 즐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탑승하시네요. 바로 이 요트인데요. 어머나, 배 맞나요? 최대 90명까지 승선할 수 있는 널찍한 공간에 편안함을 두루 담은 시설. 가족이나 좋은 사람들까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겨울 제주 바다의 특별한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겠네요. 이제 서서히 출발하네요. 급할 것도 없이 부드럽게 항구를 빠져나오는데요. 선장님, 어디까지 가나요? 용도암을 지나 탑동 앞을 반환점을 삼아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딱 도도암까지 1시간. 바다에서 보이는 한라산과 제주의 풍경. 윤슬이 부서지는 바닥까지 미끄러지듯 바다 위를 항해하면 그림 같은 풍경들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제주의 풍경이죠. 어머, 갈매기들이네요. 과자 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답답하고 번잡했던 일상은 바닷바람에 날려버리고 푸른 바다에 마음을 잠시 쉬어가는 시간. 다들 너무 신나셨네요. 오늘 저는 나의 나만의 시간을 자유를 느끼는 자유인입니다. 미끄러지듯 항해하는 요트 따라 일렁이는 바닷물결. 제주 바다가 그동안 고생했다.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토닥토닥 다독여주는 것 같네요. 특히 이 요트 투어에서 인기 있는 게 바로 선셋. 요트에서 바라보는 일몰 풍경도 장관이네요. 그 풍경에 푹 빠져 멀미도 잠시 잊은 채 사진 찍기 돌입. 인생샷 나오겠네요. 색다르게 제주 바다를 즐기는 요트 투어는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요트 타는 것이 제가 처음이라서 이게 좀 특이한 그 경험인 것 같고 제가 나중에도 기회가 있으면 꼭 다시 한번 타볼게요. 아련히 젖어드는 노을빛. 이 감성 에너지 충전하고 돌아가면 우린 또 새로운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겠죠? 요트 타고 제주 바다 투어 어떠셨어요?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풍경도 좋고 그냥 특히 가족분들이랑 같이 그냥 와서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다 모두 다 그냥 건강하고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파도에 몸을 싣고 이 겨울 바다를 종횡무진 누비는 와일드 액티비티부터 고즈넉하고 낭만 가득한 요트 투어까지 취향대로 즐기는 제주 겨울바다.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